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운주 커피와 함께 왜 이렇게 자꾸 딴짓하세요 오늘 방송에서 아까부터 아니, 자꾸 딴짓을 하는데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딱 2초 전에 이렇게 딱 정리할 때와 네. 조금 더 몰입했더니 바로 걸리네 카메라에서 아니, 뭘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짓하시니까 힘이 쭉쭉 빠지는데 좀 내용을 좀 알고 해야지. 어차피 내가 우리가 정프로처럼 방송 천재인 줄 압니까? 우리가 저는 노력형이라고요. 노력형. 우리가 아는 내용이 뭘 중요합니까? 이분이 다 알려주시는 걸요. 하기야 그래. 예, 괜히 일타 강사하겠습니까? 네. 자, 미래에셋증권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프로님. 반갑습니다, 이프로님. 네. 네. 아유, 그렇게 모범생만 같았던 모범생인 줄만 알았던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도 꽤나 학창 시절 노셨다는 걸 우리가 또 지난 방송에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어? 못 봤어요 그 지난 방송. 아니 왜 그때 나이트 막 다니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죠? 최 선생님도 남자예요. 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일 수가 없는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네. 하지만 이제 결혼 후에 완전히 새로 태어나신 거죠. 예. 제2의 삶을 이제 그럼요, 살고. 남자는 결혼 후에는 잠깐 새로 태어납니다. 예. 그러나 곧 또 자신을 찾죠. 아, 개버릇은 또 못 주는. 네, 그럼요. 아, 참, 개는 못 주는 거죠. 자, 하여튼 우리 새로 태어나신 리본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오늘 중국의 주가지수부터 한번 쭉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네, 새롭게 태어난 최홍석입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리뷰로 글로벌 시장 문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금요일 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중국 시장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오면서 하루 마감했고요. 상해 종합지수 오늘 소폭 올랐는데 0.8% 정도 올라서 3,426포인트 끝났고 심천 시장과 항셍 시장도 각각 0.6% 정도 올라서 어제의 낙폭은 바로 만회하는 모습 나와서 어느 정도 바닥은 잡힌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또 조금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 오늘 조금 중요한 뉴스에 있었던 게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간 성장률 18.3% 나왔습니다. 사실 뭐 거의 20% 가까운 굉장히 좀 놀라운 수준인데 기존 시장의 컨센서스가 18.5%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컨센에 부합하고 혹은 컨센 약간 미흡한 정도. 뭔 컨센이 이렇게 높아요. 얼마나 인류가 그동안 힘들었는지를 보여준 숫자입니다. 네. GDP 성장률이 18%. 네.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력이 전년도 1분기가 가장 좀 컸던 국가라서 네. 타국가들은 사실 2분기 영향이 더 컸었고 중국은 1분기가 어떤 또 강한 그 악재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돋보이는 성장이 나왔던 것 같고 네네. 1분기가 좀 회복이 극대화되는 분기다 보니 거의 좀 놀라운 수준의 GDP 성장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전반적인 섹터는 강세 국면이었고 백주나 항공, 뭐 철강, 섹터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 나온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더해서 시장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4월 19일에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할 예정인데 그 관련 뉴스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오늘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특히나 길리 자동차가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가 지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 지커라는 브랜드가 길리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자동차거든요. 네. 거의 플랫폼 개발에만 거의 3조 원 썼다는 후문이고 거기에서 지커에서 첫 번째 자동차인 지커 001 전기차가 공식적으로 예.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스펙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주행거리가 710km 넘는다고 하고요. 완충시에. 가격대도 한 5,500만 원 정도 전후 정도라서 네. 가성비 꽤 좋은 네, 전략적인 전기차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 지리자동차의 새 플랫폼에
저 달린 지커 001이 새로 나온 거죠? 네, 길리 자동차에서 전기차 브랜드는 지커라는 브랜드 별도로 네네네. 딴 거고요. 볼보에도 폴스타라는 별도의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길리 자동차가 지커라는 브랜드를 쓰는데 그 전기차 브랜드를 위해 플랫폼을 개발한 게 SEA 플랫폼이라는 C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 플랫폼 개발에만 3조 넘게 썼다고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략적으로 나온 첫 번째 공식 전기차라서 굉장히 좀 시장이 기대 모이는 네.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어디 배터리 쓰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네. 아직 업데이트 알겠습니다. 중국산 쓰지 않겠어요? 네? 중국산 쓰지 않겠어요? 근데 700km 가려면 배터리를 엄청 많이 싣거나 아니면 효율 좋은 우리나라 제품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산 수요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건데 아마 4월 19일에 상하이 모터즈 공식 개방할 때 아마 자세한 스펙들이 네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700km 관심을 가져볼 것 같은 네. 뉴스고요. 700km 되면 아마 현재 지금 시판되는 차들 가운데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전 선생님 잠깐 이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 전공이 나오면 참을 수가 없어요. 네, 뭐 네. 자동차는 못 참지. 네. 그리고 중국의 주요 뉴스들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외에 눈여겨볼 만한 뉴스로는 오늘 중국의 그 국가 직접회로 산업투자기금이라고 해서 보통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기금이라고 해서 보통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대규모의 펀드를 2014년에 1기를 조성했었는데 그 1기 펀드에서 오늘 SMIC를 1억 주 정도 매도하면서 기존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 후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부 회수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 우려가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 중국의 반도체 대기금이 보통 2014년에 처음 설정되고 5년간은 투자기를 갖고 나머지 5년간은 또 회수기를 갖게 되는데 이제 올해가 회수기에 들어간 해다 보니까 본격적인 비중 축소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조금 나오는 하루였는데 최근 시장에 뭐 수급도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투자 심리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SMIC도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국내에서 연기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오늘 기금에서 매도가 나온 거에 대한 좀 부담을 조금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정상회담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뭐 오늘 뉴스 중에 아마 단연코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네. 미국과 중국이 상하이에서 아마 기후 관련 정상회담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는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자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미국 특사가 중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 회담을 진행하게 되고 네.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좀 냉전 이라고 할까요? 그 갈등 자체가 많이 격화된 국면에서도 기후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우선 의지로 설정하고 좀 공격적인 논의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전히 G2 양국 간의 기후 관련 문제가 최우선 의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투자 트렌드에 있어서도 기후 관련 테마들 뭐 수소 경제가 됐던 전기차 관련 테마가 됐던 네. 이런 관련 뉴스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뉴스 플로우라서 눈여겨볼 만한 뉴스였습니다. 두 나라가 만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상하이에서. 네. 이번에 존 케리 미국 그 대통령 기후 특사가 그 중국에 온 게 네. 미국의 고위 관료 중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최초로 중국에 오는 건데 그 상징성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기후를 총괄하는 특사 자격으로 온 거다 보니까 네. 기후 이슈가 양국 간에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 같고 뭐 더해서 같이 눈여겨볼 만한 게 오늘은 또 중국의 인민은행과 IMF가 공동으로 녹색 금융과 기후 정책 관련 고위급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녹색 성장 혹은 기후 관련 문제 관련해서는 굵직굵직한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무슨 네. 무슨 얘기 하게 될까요? 뭐 언론적으로 요건 이제 우리 정프로의 굉장히 또 입체적인 사고. 사고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국제관계 굉장히 또 복잡한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이 네.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도 유일한 공통 분모를 찾은 게 난 기후다. 클라이밋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문제로 사실은 인권 문제니 뭐 패권 문제 이런 걸로 이제 가면 너무 서로 힘들어지니까 기후 문제로 서로 분위기 푸는 하나의 그 어떤 다리를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러? 일부러 만든 거죠. 왜냐면 이들도 뭔가 계속 교육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명분으로는 도저히 지금 해법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한 달 전에는 왜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싸웠어요? 한 달 전에요? 그때는 좀 둘이 서로 많이 안 좋았는데 둘이 사겨? 뭐 이렇게 매일 싸웠다 좋아했다 왜 그래? 방음벽에 한번 좀 들여보내볼까요? 그럴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 프로님에게는 사고란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의견도 아마도 기후 관련 미팅이 일종의 공정하지 않아.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닐까. 네, 최근에 너무 경직된 분위기였다 보니까 네. 어쨌든 기후 문제가 명분도 굉장히 있고
또 기후 관련 문제에서는 공통된 의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네. 뭐 기후 관련 미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환율 시장이나 다양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 화해 모드도 관찰되는다는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갈등 일로로 가기보다는 뭐 밀당 체계가 되지 않을까. 네네. 어느 정도는 화합하고 네. 또 어느 정도 갈등이 격화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뭔가 조건이나 이런 걸 내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다른 뭐 위구르나 뭐 이쪽으로 내밀면 도저히 중국이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신장 위구르에서 만드는 네. 그 폴리실리콘 네네.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그럼 인권 문제냐 기후 문제냐. 폴리실리콘 자꾸 만들어야지 그것 때문에 가격 급등하면 그게 환경에 맞아요? 그러면 미국은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쭙는 게 기후 협상이라면 그거에 대한 무슨 다시 완화라든가 그런 얘기가 당연히 오가고 제1의 중국이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된다면 또 관련주들도 또 다양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입체적인 사고를 좀 해보자. 그거는 이제 안유아 교수한테 따로 한번 저희가 네,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의 주요 이슈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후 관련 뉴스가 나온 날이었고 이 기후 관련 그린 관련 키워드가 아마도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좀 중요한 투자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고 예. 아마도 우리가 과거 10년간의 중요한 투자 테마들처럼 그 향후 10년간의 투자 테마에 있어서는 그린이나 아니면 친환경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투자 성과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네.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오늘의 글로벌 시장 이슈 점검은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제가 영업점 현장에서 만나는 투자자분들의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네, 소프트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피부에 와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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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영업점에서 좀 많이 느끼는 게 네. 그 2020년도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분들도 주식시장으로 새롭게 많이 유입이 되셨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투자시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투자의 대상으로 고민할 게 국내만 고민하면 됐는데 지금의 시장은 투자의 대상이 국내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전 세계가 다 열려있다 보니까 네. 투자를 새롭게 시작한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의 대상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사야 되고 미국도 사야 되고 중국도 사야 되고 네. 또 정보도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보통은 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시장에 정보가 충분히 많이 있으면 투자의 결과도 굉장히 좋아지고 투자사 결정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라는 과정에서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네. 우리에게 의사결정하기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를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 정프로님께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뭐 그 정보량이 많아지는 것과 투자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 보도 정확히 지적한 책 중에 하나가 사실 2016년도에 국내에 출시됐던 리처드 번스타인의 소음과 투자라는 책이 그야말로 투자 정보 투자에 관련된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아지는 게 투자 의사 결정 퀄리티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좀 지적해 준 명저인데 네. 거기서도 나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소음과 신호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소음은 배제시키고 신호는 받아들여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 혹은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공급은 되고 있지만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오히려 혼돈을 겪게 되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질문도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서 직접 하시는 게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헤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혼돈을 겪게 되면 네. 문제는 그 솔루션이 정보의 양을 늘린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고민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고 투자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어떤 조언을 드리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답변을 최근에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조금 더 공감이 되는 예시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을 때 유튜버 같은 콘텐츠에서 운동하는 방법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콘텐츠를 보면 뭔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헬스장이나 집에서 운동을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해보는 것과 이론에는 굉장히 많은 갭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이론 혹은 정보 영역과 실제 경험 영역의 갭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정보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으로 틀을 먼저 한번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3프로 TV. 뭐 그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기본 뼈대를 잡는 개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통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이 어떤 바탕이 되어주는데 투자에 있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틀은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정보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 새롭게 해외 투자를 하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라는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수익률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이 적당한 건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린 건 정답은 없는 문제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글로벌 투자라고 하면 어쨌든 기준은 미국 시장이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S&P 500 지수의 성장폭 정도가 일반적인 투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준치가 될 것 같은데 대략 몇 퍼센트쯤입니까? 미국 S&P 500 지수의 성장률은 30년 누적 수익률로는 연평균 11% 정도 되고요. 연 10% 정도? 네, 연 10% 정도. 네. 그리고 최근 10년간은 성장이 조금 더 가속화된 구간이었다 보니까 14.3% 정도인데 연 14%? 10에서 15% 할까요 그러면?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건 너무 약한데, 그죠? 네. 한 달에 1% 벌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이렇게는 못합니다. 한 달에 1% 벌 것 같으면 나는 주식 못해. 네. 한 달에 1% 벌려고 이렇게 살 떨리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 나는 이건 왜 주식을 해. 난 차라리 그럼 코인판으로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나는 한 달에 1%는 못합니다. 아. 그런데 이 연간으로 14%라는 수익률이 그렇게 만만한 수익률은 아닌 게 네. 보통 투자자분들 오해하는 경우가 연간으로 14.3%면 10년간 누적해도 그럼 150%밖에 안 되는 거에 저를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봉리 수익률로 14.3이기 때문에 실제로 10년을 누적하면 수익률은 대략 350% 정도가 나옵니다. 10년에 3배. 3.5배. 3.5배. 네. 그러면 만약에 1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한 투자자가 10년 정도에 걸쳐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자본을 만들어가는 게 네. 일단 미국의 지수 플레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익률이다. 2년이면 12억, 3년이면 30, 아 2년이 아니라 20년이면 12억, 30년이면 한 40억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투자하면, 30년간 투자해서 40억이면 뭐 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에 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만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뭐 무슨 정수기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아,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은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 잡고 물론 그거에 못한 30%는 내 먹을 수 있지만 시작부터 15% 잡으면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10% 잡으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못할 것 같아. 목표 아 비트코인도 떨어집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기다리세요. 수익을 적당한 수준으로 좀 너무 많은 수익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들 아셔야 되는 게 정보를 근데 많이 막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른바 그 선수 혹은 뭐 기관 이런 데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인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 최소한 그들만큼은 좀 알고 뭘 좀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야 그들 비슷하게 그들보단 반이라도 하려면 그들만큼은 알아야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아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그 많이 알 것 같은 기관과 같은 시장에서 같은 돈 놓고 경쟁하는 게 너무 두렵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정보조차도 네. 내가 만약에 훨씬 더 아래 수준이라면 난 이건 뭐 아예 다 그들한테 호구짐만 할 것 같은 그 불안감? 그 합리적인 불안감이네요. 네. 아마도 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실제로 15%라는 수익률이 내가 느끼기에 너무 낮은 수익률이라고 하면 네. 결국 거기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면 네. 베타가 15%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폭이 15%인데 그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 결국 알파 플레이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전략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진 딜레마는 이거 역시도 많은 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지만 제가 느끼기엔 잘못된 인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알파가 정보의 양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해석하는 역량에 따라서 알파는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정보를 많이 얻는 것과 정보를 해석하는 역량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면 그게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자꾸 누적되면서 실제로는 그게 효용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라면 미국의 S&P 500 지수 트래킹하는 SPY 같은 미국을 네. 대표할 만한 ETF를 그냥 베타플레이하고 그 단일 포트폴리오 가져갔을 때 매우 네. 심플한 포트폴리오가 연간으로 15%의 순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과연 내가 직접 운영한 포트폴리오 혹은 내가 매우 많은 정보, 많은 종목들로 화려하게 구성해놓은 포트폴리오로 누적 순위로 연간으로 15%에서 달성한 투자가 맞냐는 거죠. 네. 어렵죠.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결코 많지 않거든요. 네, 결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 30%냐, 50%, 60%냐 그건 개인의 주관의 문제겠지만 예. 그게 달성 가능한가 여부는 투자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실 네. 하루 15%가 더 쉽지 1년 15%는 어려워요. 네. 해보시면 알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하루 15%는 할 수 있어요. 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런데 1년에 15% 수익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15% 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아 하루 딱 15% 되면 네. 딱 스톱. 세상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15% 먹었으니까 난 더 이상 주식을 안 한다라고 딱 꺾는 건 네. 그게 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인생이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네? 그런데 뭔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눈, 인사이트 이런 건 그럼 어떻게 기릅니까? 그걸 정보를 많이 얻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이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고나는 거면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 알려주세요. 괜한 노력하지 않게. 그 알파를 만들어내는 역량,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의 엣지라는 건 네. 현실적으로 사실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난이도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는 거고 많은 투자자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예. 그 알파는 당연히 다수의 영역이 아니라 소수의 영역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과거 미국 금융의 역사에서는 그 알파를 추구하는 방식은 사실 간접 투자의 역사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뭐 미국 국민이 적극적으로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개인 투자로 성공해서 알파를 크게 만들어내는 방식보다는 네. 탁월한 투자자들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통해 그 알파를 같이 향유하는 전략이었고 사실 2020년이 완전히 달라진 건 과거보다는 직접 투자 시대가 정말 오면서 그 과정에서 아마 알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먼저 베타 플레이를 하고 거기 알파를 더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베타라는 뼈대 없이 알파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라는 게 이제 시장 수익 시장 평균이고 맞습니다. 그 알파라는 게 초과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감마도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감마는 없어요. 네. 만약에 연간으로 내가 매년 20%의 수익률을 내게 되면 15%는 S&P 500 기준으로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알파는 5%가 되는 거겠죠. 그 네. 초과 수익 부분이 투자자의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역량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 혹은 노력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영역이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죠. 내가 알파를 질문이에요. 추구할지 베타를 그러니까 추구할지 주변에서도 저는 감마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리 감마 이렇게 네 얘기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네.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분이 막 22살이면 내버려 두겠는데 제 동갑 뭐 이래요.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해야죠. 그렇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0년에서 뭐 1년에서 이렇게 될 공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아, 아니에요. 괜히 어설픈 게 그런 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네, 1년이라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그럼. 네. 맘먹고 1년만 잘 하면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그 1년을 못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1년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런 알파 수익을 노리기 위한 자, 여러분의 기본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을 베타부터 해야 된다. 따라가는 것부터 하자. 중요한 얘기네요. 예. 네. 자, 좋은 말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 뭐 유럽 살짝 한번 좀 둘러볼까요? 네. 글로벌 시장 짧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 오늘도 뭐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0.5% 정도 올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고 독일 시장 오늘 특히 약간 돋보이는 게 1% 이상 상승하면서 유럽 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도 최근 시장 미국 뭐 너무 건강한 모습이고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S&P 500도 0.2% 정도 나스닥도 0.2% 정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도 조금 평화롭고 안정적인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열려봐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고민 던져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늘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냥 다음에 들어도 되지만 알파를 추구하려면 네.
일단은 베타는 따라가고 남 하는 걸 하면서 이제 남 안 하는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 빠른 업종을 찾아서 그걸 좀 더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그게 비싸잖아요 가격이. 맞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해서 해결하세요? 최 선생님은.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답변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정말 놀랍지 않아요? 가려던 분 잡고 질문을 던졌는데 준비되어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한번 들어봐요. 준비된 안 된 걸 수도 있어. 아직은 안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표정은 굉장히 자신감 있어. 네. 네가 그 질문할 줄 알았다는 표정이에요. 저 거만한 표정.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프로님의 질문해 주신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에 조금 더 가까운 질문인 것 같고. 예상했다는 거 아니야? 네. 와. 결국은 이제 투자 현장에서 고민한 건 베타를 통해서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알파를 더해야 되는데 네. 제가 사실 영업점에서 이번 주 한 주만 하더라도 뭐 춘천 그리고 전주, 광주, 대구 전국에 있는 분들로부터 전화 받아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유선상으로 네. 그 대부분의 고민들이 결론은 제가 보면 베타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포트폴리오가 알파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베타가 먼저 뼈대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알파를 둬야 된다는 부분이 매우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조차 안 된 상태에서 알파를 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 베타를 추구한 다음에 거기에 알파를 더하는 전략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전략은 하나의 전략은 미국의 S&P 500이 연간으로 15% 성장한다고 하면 그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있을 거고 그 성장을 못 따라간 산업이 있을 건데 그 성장을 주도하지 못한 산업을 배제하고 그 성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15%의 성장 이상의 성장을 주도하는 영역 내에서 플레이하는 게 알파를 추구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를 가져가기보다는 그 15%보다 못한 영역을 삭제하고 남은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지수 평균보다는 더 잘한 영역의 대장주를 가져가는 거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격 합리적인 종목들을 취하는 전략이 하나의 샘플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격 매력도가 높은 영역에서 플레이하는 가치 투자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가치 투자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시장의 평균보다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투자 대상에 적절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투자 대상이 가치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까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가지 길 시장의 평균 이상의 성장을 영위하는 산업 내에서 플레이하거나 네. 그게 아니라면 그거하고 구분 없이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싸게 거래된 영역을 찾아서 거기 플레이하거나 그 두 개의 영역인데 저 개인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가치 투자나 가격이 싼 영역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사실 시장의 평균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종목들이 현재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대략 한 28배, 30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밸류라고 하면 사실 성장률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알파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한 80% 정도는 SPY 같은 거 담아놓고 S&P 500 따라가고 20은 그 녀석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잘 골라서 담아보자. 아니죠. 한 50은 가야지 최소한. 20 갖고 아니 뭐합니까? 그러면 알파를 베타를 못 따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지금까지. 베타 언제까지 베타실래요? 이제 우리는 그럼 알을 파 계속. 우리는 이제는 호랑이 등에 타야 됩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가야지요. 네. 하여튼 그럼 다양한 기준들은 본인들이 이제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저에게 공부 하나 시켜주신 대치 WM의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